캅스카우트 친구들, 안녕! 오늘은 대장님과 하이킹을 가기 위한 배낭꾸리기를 해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 친구들은 하이킹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국어사전에서는 하이킹을 심신의 단련이나 관광 따위를 목적으로 걸어서 여행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이킹이라는 말은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쓰여졌던 말로 사이좋게 걸어간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이킹을 가기 전에는 주의사항이 많아 계획을 미리 잘 짜야 하는데요. 오늘은 하이킹을 갈 때를 계획해서 그에 맞는 배낭꾸리기를 배워봅시다. 하이킹을 갈때꼭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장님은 준비물을 생각할 때 하이킹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을지 적어보기도 해요. 친구들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보았나요? 대한님이 생각한 준비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이킹을 갈때 준비물은 먼저 가방, 그리고 개인용 깔개. 이렇게 1인용으로 깔개가 매트가 집에 있으면 꼭 하나 챙겨가면 좋아요. 다음은 물통. 이 물통은 엄청 크죠? 근데 이 물통이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둘다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물통을 가져가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특히나 겨울에는 이 물통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 꼭 안고 다니면 정말 따뜻하겠죠? 이 수건은 큰 수건이 아니라 작은 수건이잖아요. 하이킹을 갈 때는 큰 수건보다는 작은 수건을 챙겨서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구급상자. 이렇게 작은 구급함이 팔기도 하는데 집에 구급함이 있으면 하나 꼭 챙겨가서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이 구급함을 사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주머니 칼. 칼은 정말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고, 이 칼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이 칼의 종류는 수저 세트와 같이 있어서 더 유용한 주머니 칼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비. 이 우비를 하나 꼭 챙겨가서 하이킹을 할 때는 어떤 날씨가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니까 하나 챙겨가는데, 또 보온 효과도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필요하지 않은 준비물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댓글에 한번 적어 봅시다. 예를 들면 게임기, 장난감, 보석 등이 있어요. 이세 가지는 모두 잃어버리면 많이 슬프겠죠? 그리고 혹시나 하이킹을 할때 게임기를 들고 걸어 다니면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 이세 가지들은 꼭 가져가지 않도록 대장님과 약속해요. 자, 그리고 짐의 양을 들수 있는 대로 작게 하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름을 꼭써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매달 수 있는 이름표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름을 적어 볼게요. 이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이 밑에 칸이 남죠? 여기에는 어떤 물건인지 아니면 어떤 소속인지 혹은 분류 주머니를 사용할 때는 그 분류 주머니가 어디 뭐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적어주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킹 배낭을 써볼까요? 먼저 큰 물건부터 차곡차곡 넣어줄게요. 깔개랑 우비. 수건, 주머니 칼, 구급상자, 물통까지. 그리고 혹시 모르니 모자도 하나 가져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분류 주머니처럼 큰걸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가방에다가 걸어줄게요. 모자는 쓰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배낭꾸리기를 해봤는데요. 하이킹 출발할 때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배낭 꾸리는 거 잊지 마시고, 대장님도 여러분을 하이킹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리고 2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출발할게요. Cub Scout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하이킹 갈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생각한 후 직접 배낭을 꾸려보는 영상을 찍어 대장님께 보내주세요.